때 어쨌든 저작권 그 궁금하다. 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네. 저작권이 이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급이 되진 않아요.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좀 낮고, 예, 그래서 좀 오해가 좀 있어요. 뭐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하는데 정작 1등한 저작권자는 12억 작년도. 네, 저는 아닙니다. 아, 그럼 언론에 보도되는 거 총 매출에 관한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거기에 파생돼 있는. 작년에 네. 누구예요, 1위가? 1위가 제라피? 예. 그렇죠. 박재영 씨 수입이 노출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12억.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좀 의지를 하실까봐 살짝 좀 감추고 있어요. 아직 일하실 나이라서. 아니 부모님. 부모님 때문에 돈을 가려. 이런 아들 한창 때세요. 한창 때. 아직 한창 일하실 나이예요. 지금 일을 해야지. 올해는 대충 뭐 요 정도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제 나이 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버는데 손담비 씨보다는 덜 벌죠. 적게 벌어요. 갑자기 손담비 씨가 손담비를 끌어들이네. 왜냐면 저랑 동갑이세요. 그럼 손담비 씨 제가 동갑 같은 동생 아니에요. 83. 아 동갑이네. 아니 한번 밥을 같이 먹은 적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따로 둘이 밥을 먹었어요. 단둘이? 아니요. 너무 빨리 얘기했어. 단둘이 아니야. 너무 빨리 얘기했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요. 단둘이라고 그러는데 신상호 올해는? 아니요,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단둘이 먹었어요. 이분 먹었어요. 이따 뭔가 있다. 호랭이 마음에는 아직 지금 손담비와 둘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손담비 씨 말풍선 안재욱의 이상형. 손담비 씨. 손담비 씨. 손담비. 손담비. 손. 항상 손담비 씨 하실 땐 그냥 막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손담비 씨 너무 쉽게 선택하고 있네요. 아, 이 손담비 씨. 손담비. 하나 둘 셋. 손담비. 안 돼. 손담비. 안 돼. 네. 근데 그 전에 문자가 오셨었어요. 녹화했는데 이상형을 뽑았는데 누구 뽑았게 이렇게 문자를 왔더라고요. 되게 귀엽게 문자 보시네요. 누구 뽑았게? 그래서 저 뽑으셨어요. 너 뽑았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빠 근데 저한테 그걸 왜 말씀하시냐고. 그냥 그 보라 잘했다. 그러면 되지. 네 잘했다. 예. 네,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래도 너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죠. 그럼요. 아니 신현 씨가 좀 안정 씨랑 친하잖아요. 예. 손담비 씨를 이상형을 뽑은 거 진심입니까? 제가 볼 땐 진심일 확률이 높죠.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총각이세요. 거예요. 총각이세요. 예. 계속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만약에 안지욱 씨가 고백을 딱 했다. 아, 정식으로 담비야 사귀자. 근데 사실 그 관계를 깨는 게 더 싫은 것 같아요, 저 재욱 오빠랑. 왜냐면 제가 연기적으로도 사실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것도 재욱, 안지욱 선배님이고 이렇게 팀워크, 원래 재욱 오빠 이런 거 주도하는 거 진짜 최고죠, 좋아하시거든요. 최고죠. 분위기 메이커. 아, 이게 약간 정이구나. 아까 이러면서 정말 돈독해지는구나. 아까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 재욱 오빠랑 연인 관계보다는 평생 볼 수 있는 좋은 오빠로 선후배로 선후배 사이다. 어쨌든 안 받아주겠다. 오랜만에 또 만나뵙죠. 반갑네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결혼 이후 3년 만에 첫 출연하는 여배우입니다. 오승현 씨. 예. 아니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죠. 네. 3년 차. 근데 벌써 아이가 둘.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4살이랑 2살이에요. 와, 4살. 결혼은 3년 됐어요. 3년 된 애가 4살. 아무튼, 아이가. 아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실 또 맺게 됐네요. 그렇죠. 아이가 떡국을 많이 먹어요. 네, 복덩이에요, 복덩이. 네 살이면은 엄마가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 좀 아나요? 어때요? 네 살이면?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연습하러 나가려고 하면 항상 몰래 숨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네, 거짓말하고 나가야 되고. 왜냐면 아이가 막 엄마랑 떨어진 거 싫어할 테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연극 프레스콜 때 남편이랑 애기들이랑 불러서 엄마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불렀더니 그 연극에서 막 키스신도 있고 포옹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아빠, 저 엄마 저기 저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어.